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가 오세요. 저는 얼굴에 뭘 해보질 않아서 되게 촌스러운 사람이에요. 예쁘게 해드리고 감사하고요. 네, 방송으로 메이크업 처음이시죠? 네. 뛰기 전 그 심정이랑 아니요, 지금이 더 떨리는데. 경기는 너무 많이 뛰어봐가지고. 수다는 되게 잘해요. 아. 수다쟁이에요, 수다쟁이. 오늘도. 네. 그거 다 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5분이면 끝나지 않나요? 네, 10분 정도? 너무 오랜만에 2인 중대를 해가지고. 맞네. 여기에 이제 아, 너무 떨린다. 이렇게 전환해 가면서 중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마 처음에 카메라 보시기가 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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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냥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해주셔도 괜찮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부담 되는데요? 대체로 컨트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유튜브라는 동작도 세상에 펴져서 다니는 처음 해보는 단어라서 이렇게 끌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 멈춤함이 아니구나. 아, 골! 골 눌러봐 주시면 이런 효과도 있구나. 네. 나왔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그 부분을 편집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진행의 최민준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죠. 윤영글 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윤영글입니다. 네, 굉장히 넓은 화각이 인상적입니다. UWB, 울트라 와이드 뷰, 광시야각 영상인데요. 초반에만 이걸 소개하고 나머지는 그냥 축구 중계 한다는 네네. 생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쩔 수 없이 트랩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K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입니다. 인천 현대제철 대 경주 한수원의 경기를 윤영글 해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윤영글입니다. 아, 어쩐 일로 또 이렇게 오셨습니까? 피치가 아닌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해설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매우 긴장이 되고 너무 떨리는데요. 현역인 만큼 오늘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 같이 재미난 중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대처가 너무 좋아가지고 갑시다 카타르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왜 왔느냐? 바로 MBC와 오늘축구가 만나서 새로운 스포츠 중계 방송 환경을 가장 먼저 저희가 경험해보는 자리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름하여 바로 SBC 스튜디오입니다. SBC 스포츠 브로드캐스팅 큐브! 야, SBC 스튜디오라는 중계 프로그램을 바로 개발하고 도입을 하게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도 잘 사실은 모르지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화면들을 먼저 선택해서 직접 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울트라 와이드 뷰. 이 지금 와이드 광각으로 이 인천 남동구장 곳곳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제가 또 윤영글 선수의 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윤영글 이렇게 이렇게 팬레터 써도 되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윤영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 자 현장에 벌써 선수들이 모두 입장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좀 중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가운데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인천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사실 1차전 사실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0-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뉴질랜드 원정을 다녀왔는데 그 뉴질랜드에서도 현대제철 선수들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1, 2차전 경기를 다 소화해냈고 조직적으로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하면은 질문이 10초면 답변을 20초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숨 차지 않으세요? 말이 좀 많아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말이 많은 게 좋습니다.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제가 살짝 사라질 거예요. 이제. 1인 중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갱방송도 많이 해봤거든요. 아, 그건... 자, 오랜만에 상대 진영으로 좀 넘어왔는데요. 자,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슛! 들어갑니다! 선제골 뽑아내는 입니다! 야, 그림 같은 슈팅이었습니다. 전반전 이른 시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는 이민아였습니다. 사실 제가 좀만 능숙했다면 보여드릴 수 있을 뻔했는데 야! 이거 제가 하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네? 송주희 감독의 머리는 좀 많이 복잡해지겠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아직 지금 전반 초반인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경기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 선수들의 프로필도 이렇게 좀 만날 수가 있거든요. 볼까요? 김도현 선수,
울트라 와이드뷰 상황에서 골키퍼 쪽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반대편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화면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전방으로 길게 붙여줬습니다. 자, 수비 뒷공간 쪽을 노리는데요. 오, 여기서 몸싸움에서 밀렸고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골이 등장했습니다. 아, 두 번째 골 나왔어요. 아, 지금 살짝 늦었어요. 네. 네. 원래 이게 중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반응 속도인데, 네. 아니 눈이 침침해서 제 마우스 커서 안 보여가지고 어쨌든 두 번째 득점이 나왔고요. 아, 현대제철의 정설빈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정설빈 선수는 정말 큰 경기에 강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저랑 2018년도에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났을 때도 저한테 두 골인가 세 골을 넣은 그런 친구거든요. 아, 원래 맞은 사람들이 잘 기억해요. 네, 그렇습니다. 골 떨어지는 위치가 조금은 애매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골키퍼가 좀 더 위치 선정이 좀 앞으로 좀 되어 있었더라면은 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가지고 좀 골 처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댓글창에 윤영글 선수 어디 갔냐고. 왜 경주 한수원하면 윤영글이었는데 윤영글 어디 갔냐. 윤영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세요? 저기 있잖아요. 윤영글 선수 어디 갔어요? 세리님께서 제가 지금 그 저기 있잖아요, 세리님. 자, 다시 뒷공간을 노려봤는데요. 이거 마저 걷어내지 못했고요. 박스 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른발 슛! 벗어납니다!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자, 2대0. 현대제철이 앞선 채로 마무리됐는데 아무래도 리저브 명단을 보니까 또 경주원선도 좋은 선수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네. 또 교체 변화를 통해서 또 후반전 또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이 전반전 2대0 앞선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혀 음식을 입에 안 대시네요. 아까 식사도 그렇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그 말씀은 세은이도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요. 그쵸. 활약을 했는데 화면에 안 잡혔다는 말씀인가요? 그 정도로 상대가 잘했다는. 아니죠. 몇몇 선수들이 다 잘해. 그러니까 잘 해버려서. 화면에 안 잡. 수비 선수들은 안 잡힐 정도로 뭐 계속 공격. 개인 능력이 워낙 좋은 상대가 잘했다. WK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인천 현대제철과 경주 한수원의 전반전이 마무리되는데요. 2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쨌든 두 골 이상을 실점 없이 만들어내야지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경주 한수원은 보다 공격적인 모습도 필요하겠고요. 저돌적으로 달려들어서 태클이었는데 경주 한수원 이세진 선수의 수비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SBC 스튜디오의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더 지금 UWB 울트라 와이드뷰 화면으로 저희가 경기장 곳곳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반대쪽으로 우리 또 카메라 감독님 넘기기 전에 제가 넘길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수비 뒷공간의 수비 라인도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지 인천 현대제철의 또 수비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앞선을 미리 볼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아, 나희에게 연결이 마저 되지 않았습니다. 나희가 쓰러졌는데요. 경기 그대로 진행됐고 오히려 경주 한수원의 파울입니다. 이럴 때 나희 선수가 뭐하고 있는지 이쪽에 가서 저희가 확대도 가능합니다. 모르셨죠? 자, 나희 선수고요. 조금 전 화면은 박스 안에서 네. 선수들, 공격수들의 테크닉 같은 거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센스가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일본 선수들 스타일이 다 현대제철 선수들한테는 그 엠블럼 위에 별 10개를 보면 너무나 큰 자부심을 느낄 것 같은데 그렇죠. 상대팀들이 보면 별로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다 지우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뭐 갈발고에서 뺏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별 큰 거 하나로 네, 줍시다. 그냥 그렇죠. 이 지금 드리블 치는 정영아 선수는 제가 이제 곧 만날 선수인데 네. 아, 우승을 하면 좀 용돈 좀 달라고 하고 싶은데 참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진짜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네, 전 네.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볼을 따냈고요. 경기 종료됩니다. 인천 현대제철 대 경주 한수원의 WK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2대0으로 인천 현대제철이 승리하면서 통합 10연패 위협을 달성합니다. 축하합니다. 어쨌든 경주 한수원도 3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해서 뭐 내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죠? 네, 도전을 계속 도전하다 보면은 언젠간 열릴 거고 언젠가는 꼭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마 이게 중계로 나가게 되면 네.
저는 부끄러워서 못 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었고 저희 주변 친구들한테도 꼭 이 중계를 챙겨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천 현대제철의 WK리그 통합 10연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MBC와 오늘 축구가 함께 해본 WK리그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계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글 해설과 함께했고 전 최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패치가 아닌 스튜디오에 와서 해설하려니까 너무나도 긴장돼서 손발이 다 떨리고 입도 떨려가지고 오늘 어떻게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민준 캐스터님께서 너무나도 잘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값진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랑 같이 훈련 파트너로 하고 있는 김정미 선수 정미 언니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축하한다고 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적인 선수들은 조만간에 만나니까 만나서 축하한다고 전하고 또 우승턱 쏘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기본일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사실 조금 지금 연락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나서 제가 좀 위로하면 위로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해설위원으로서 계속 같이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도움이 되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함께 하고 싶고요. 또 저도 오늘 첫 데뷔였었으니까 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저도 좋은 해설을 해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혈연 다음으로 지난 게 이제 마팔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개발 중이고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또 디테일하게 잘 갖춰진다면 장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방송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축구 중계를 보면 시스템이 그렇게 달라진 게 많이 없거든요. 진짜 보고 싶은 화면을 더 능동적으로 좀 꺼내다 쓸 수 있다라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진짜 색다를 것 같아요. 오늘이 마치 축구 마지막 중계인 것처럼 얘기하던데, 네.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할 거죠? 이미 늦었네요. 빨리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뭐 기회가 생긴다면 불러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 쪽에서 개발 좀 잘 대응해 주셔가지고 중계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 단계는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계신지 혹시? 아무래도 상용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떤 R&D의 과제로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게 좀 더 안정화가 되고 상용화가 돼서 BJ분들이나 1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개발시키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오늘 축구랑 같이 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아, 알겠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자꾸 찍으시니까 제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뭔가 제가 착각하게 되네요. 중계를 할 때는 문을 닫아놓고 해설이랑 이렇게 둘이 방에만 있잖아요. 아, 그치. 근데 뒤에서 카메라 다섯 대 막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걸. 아.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몇 층이세요? 저 지하 1층이요. 2층. 1층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오늘이 진짜야, 오늘이. 오늘 저 혼자 알아요? 오늘 혼자 알아요. 윤영글 선수 어디 갔나요? 그래, 나도 어디 간 거야? 출근하는 거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아,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바타들의 이제 모양새가 뭐 왼쪽 그라운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네 번일 때 혹시나 뭔가 첫 번째 테이크 마스터에서 거의 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브이치입니다. 자, 카메라 롤. 카메라. 안녕하세요, 캐스터 최민준입니다. 오늘은 WK리그 결승 2차전 인천현대제철 대 경주 한수원의 경기 하이라이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선수들의 위치 정보를 AR로 가져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현대제철의 공격입니다. 현대제철의 진영,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혜리입니다.
자, 왼쪽 측면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자, 정설빈이 버텨주고 장창에게 다시 내줬습니다. 장창 안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이민아에게 박스 안쪽에 이민아. 이민아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선제골 뽑아내는 인천현대제철. 공이 어디 있을 때는 공이 어디를 더 아 네 저는 FX 주고 멀리 보는 듯한 감을 주셔서 아 네 일단 막히고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선제골 뽑아내는 인천현대제철. 이민아가 공격까지 가담을 하면서 전환이 됐습니다. 장승기에게 넣어줬고요. 장승기 안쪽에 장창에게. 자, 반대쪽 넓은 공간인데 오히려 인천현대제철의 공격입니다. 끝까지 가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네. 자, 인천현대제철 오히려 끊어냈는데요. 오히려 우체두가 앞방을 통해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우체두 접고 왼발 슛! 힘이 세지지 않았습니다. 걷어냅니다. 반칙으로 끊어내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오! 이세진! 이세진! 앞방을 통해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아이 지났나요? 그래서 자 이러면 이세은 돌아섰고 전방을 붙여줬습니다. 정설비 수비 뒷공간 쪽 한 번 넣고 슛 들어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축구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축구 중계 기술도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는데요. MBC와 오늘의 축구 덕분에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중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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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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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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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